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경미입니다. 지금부터 교권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교원 단체 간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계를 대표하는 6개 교원 단체 대표님들께서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순서는 단체 명의 가나다 순서입니다. 네, 교사 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님.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이만주 이사장님입니다. 실천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님이십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님입니다.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님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도진 부회장님입니다. 네, 오늘 단식 11일차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인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주도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인 김영호 의원님입니다. 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님입니다.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님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교원단체가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의견 개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각 대표님들께서 간단하게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서. 네, 반갑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먼저 우리 단식 11일째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안 문제인 우리 교육활동 보호 관련된 법안의 진전을 위해서 이렇게 면담을 응해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 전 가장 최근에 대전에서 돌아가신 초등학교 선생님은 저희 대전교사노조 조합원이자 초등교사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엊그저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은 바로 우리 교육활동 보호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로서의 교권 침해를 당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는 현재 국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제일 많이 국회를 들락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당대표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활동 보호 법안 관련된 부분은 전체 3개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상임위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가장 절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개정 사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관련된 논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상임위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3차 법원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몇 가지 쟁점이 된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산회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연이어서 법안 소위를 열어서 여야 간의 거의 일치를 본 의지를 중심으로 법안을 타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대표님께서도 교육사법,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이 개정안이 가급적
9월 내 본회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사위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권진승 의원님께서 여기 수석대변인이시네요. 그래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 쪽에서도 이태규 교육상임위의 여당 간사님께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13일 그리고 18일 법안 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병철 우리 법사위 야당 간사님께서 여당 간사님께 숙려기관과 선의 천출에 적응하지 말고 다음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다루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여당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소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원 6단체 대표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과 고영인 야당 간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의원님과 정축수 의원님이 아동복지법 개정안 두 개를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 여당에서는 이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지만이 교사들이 마음 듣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자의 개념에서 교사는 제외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단서에 유아교육법 및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보건복지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이만주입니다. 이렇게 대표님 옆에 자리를 앉게 됐는데요. 대표님의 어려움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런 세상이 너무 모순덩어리다. 교육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교육을 보호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보호해야 될 법이 방패가 아니라 창이 되어서 선생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고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인한 모순이 법으로 다시 제대로 해결되었을 때 아이들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고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학교의 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고시를 내려보내고 일정 기간 안에 학칙으로 개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교육부가 과연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 현장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웃음이 나오는 그런 회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학교의 주체의 노력으로 학교 자치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 교육부에서 또 다른 제도의 방식으로 학교를 자치로 억압하는 그런 현실들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을 뵈면은 정말 이 사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 많은 법안들이 서로의 시비거리나 또는 정쟁거리 또는 밀당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우리가 단체에서 요구했던 핵심 법안들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번 국회에서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교육 교사 모임의 회장 청경호입니다. 앞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육의 합의안에는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미흡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법의 그 아동학대 처벌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정안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공약하셨습니다. 다행히 어제 9월 9일 민주당 비례의원이신 이수진 의원께서 교원 노조의 정치기본권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더하여 교육정책에 관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청과 같은 교원단체로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교원 노조와 상응한 수준으로 제정하여 여야가 한마음으로 모든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정당 출신의 교육부 장관 개인에 의해서 학교 교육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공교육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50여만 교원이 연구하고 실천한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유초중고특의 국민기본 공통교육과정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교조 위원장 전희영입니다. 네, 단식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담회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종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4배 이상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살 생각은 일반인에 비해 무려 5배, 자살 계획의 구체적 수립은 거의 9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은 심각한 재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재해 상태는 서희초 선생님을 비롯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여러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교조는 오늘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법 개정, 교사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입법안은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 법사위에 걸쳐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입법안들을 조정해 주시고 국회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교육활동보호입법을 본회의 1호 안건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학교폭력사안, 안전사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사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구체적인 치유 대책 수립을 즉시 추진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예산을 필수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교사들은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는 교사 스스로 숨죽이게 만들고 외부의 압박에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되게 한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도 노동 3권과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께 호소드립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교원단체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용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함께 자리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 아동학대 관련된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 발의안들은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한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의 죽음 위에서 나온 안타까운 발의안들입니다. 당 차원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돼서 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명 금쪽이라고 불리는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관련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다루는 법률안은 안타깝게도 발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득구 의원실에 관련 법안을 시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누구인지,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들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체계가 필요한지가 법의 형태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실은 가장 실효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논의되고 또 의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김도진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실은 자는 아이를 깨워도, 그리고 싸우는 아이를 말려도, 칭찬 스티커를 주어도,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서 많은 선생님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 행동 학생으로 선생님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실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 보호는 물론 교육 혁신과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과정에서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기구에서의 판단은 결국 많은 문제점과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청 내에 아동학대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 설치 등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50만 선생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국회에서 반드시 교권입법 완성을 위해 전국의 선생님들께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 교육 관련된 법령들은 네모난 자동차의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모난 바퀴가 동그래지기 위해서는 많은 수기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9월 국회에서 반드시 교권 입법 완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매우 엄혹해서 여러분들이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위로 방문을 와주셨는데, 그 당시 또는 뭐 얼마 전까지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좀 과했는지는 몰라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그런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또 권위도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여러 분야,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교육 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또 필요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에 제대로 된 정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원단체 대표님들께서 모처럼 국회에 오셨는데요. 크게 환영하지 못하고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 중이고 또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계속 들려오는 선생님들의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서희초 교사 선생님의 죽음 이후에 그 교권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8월부터 여야는 대치 기간이었음에도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의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도 있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더 열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청하고 있는 법안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지금 합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몇 가지 또 법안에 대해서 지금 합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회의가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합의 처리된 부분이라도 우선 전체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를 맞이하자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어차피 21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개 더 남은 선생님들의 요구에 대한 법안을 더 완벽하게 처리하고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라는 취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법안소위위원장으로 늘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요구하는 것은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또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소신을 떠나서 이번 법안만큼은 현장의 목소리와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법안에 담아내자라고 줄기차게 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오늘 제출해 주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가슴에 간직하고 마지막 법안 소위가 13일 날 있을 예정이거든요. 13일 날 최대한 우리 여야 의원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서로 양보해서 선생님들의 입법만 바라보고 그 과제를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 전체 회의를 통과시키고 이제 2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우리 교권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정말 선생님들도 아이를 가르치는데 모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드리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주신 교원단체 대표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진심을 다하고 또 완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